안녕하세요. 뭐 난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고구단입니다. 우와. 가짜 멈춰보자. 뜨거운 함성이 막 나왔습니다. 자, 멤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아, 이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목소리 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이단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세리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이렇게 구구단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두 번째 미니 앨범 활동이 공식 활동은 일단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이번 활동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저희는 이번 활동에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99점 정도? 99점? 네, 나머지 1점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채워나겠다는 그런 뜻으로 네, 99점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단을 얘기하는 그 마음 정말 멋집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을 텐데 좀 불편하다거나 신경 쓰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어때요? 아, 제가 편하게 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편한 옷이라든지 편한 얼굴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만 빼면 사랑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나 좋습니다. 어허, 이 점도 함성이 오히려 훨씬 더 기분 좋죠?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나저나 다음 구구단의 시절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공식 활동 다시 언제 시작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이면 네. 항상 기다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도 삼촌 팬이라 너무 좋아서. 자, 여러분 구구단의 무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즐겨주실 거죠? 그러면 우리 구구단 여러분 다음 무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제51회 영월 단종문화재 기념 원주 MC 특집 FM 콘서트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아름다움과 단종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이곳에서 또 만나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구구단의 무대에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구단의